도마는 주방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긴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가장 낮은 평을 받고 있지. 전 세계 다 쓰지만 이런 도마에다가 뭔가 좀 이야기를 담고 어떤 그런 예술적 가치를 한번 줘. 악기도 나무고 얘도 도마니까 똑같은 나무니까 이 바이올린에다 그 예술적 가치, 그 모양 모양 그런 것들을 도마에다 담아보자. 그래서 바이올린 도마라는 걸 만들기 시작한 거지. 뚜띠는 이태리 말로 이제 합주하다, 연주하다, 이제 노래하다 이런 건데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두 명, 세 명 있어야 되는 거. 거기다 아이를 남았는데 여기서 내가 있어야 뚜띠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뚜띠 아이. 이게 제 철학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세상에서 얼마나 소중한가. 그 존재의 가치를 좀 도마에다가 표현을 한 거예요. 하찮은 도마, 버려지는 나무인데 예술적 가치를 넣어서 이에 가치를 만들어주고 이제 누구나 삶은 다 귀한 가치가 있는 삶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너라는 존재가 가장 소중한 존재다는 의미를 담고 그래서 뚜띠 아이. 엄마 나는 왜 도마가 되었어요? 근데 이걸 분위기를 완전히 바꿨어. 엄마 나는 왜 도마로 태어났어? 날 왜 이렇게 만들어줬어? 라는 어떤 그걸로 해서 큰 주제를 토대로 해가지고 제 도마에는 뭐 각자 스토리와 이야기들이 있죠. 제가 처음부터 도마를 만들 때 나는 목표를 두고서 아 이렇게 해야지라고 해서 작품을 만들지 않아요. 끊임없이 나무를 보고 하면서 생각을 하면 돼요. 계속 만지면서 샌딩하면서 깎으면서 디자인하면서 계속 얘는 어떤 이야기가 태양산에 하기 전에 몰라 그냥 만들면서 점점 이제 가까워질수록 점점 얘 주제가 나오기 시작해. 첫날 밤 두 옹이가 뭔가 이렇게 나를 강력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음흉한 눈빛을 주더라고. 궁금해하고 만들어가면서 얘는 정했죠. 첫날 밤 그의 눈빛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 옆에 창호지를 실제 부착해서 구멍을 뚫어놨습니다. 그래서 제 작품을 만약에 보러 오시면 꼭 그 창호지에서 이렇게 한번 좀 눈으로 안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뭐가 보여요.